그 근육 손상을 필두로 한이 압박 플레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. 아, 잘 꼈네요, 동요. 아주 잘 꼈다. 이맵 동요 필요하죠? 한갈고리 의존하려면은. 세컨드 플로어. 농땡이 피다가 존나 처맞았다. 그리고 대하. 아, 이거 아슬아슬하게 못 잡는 거좀 그런데? 되게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고, 하얀갈고리에다가 계속 걸어야 돼. 인생 많이 봤어요, 이번 턴. 2층 한 명.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당했죠. 아이고. 너 발정이 만졌어. 컷! 별 안 당했다. 박! 아, Why your camper? This setting is camping setting. And the Korean summer camping is legal? legal? legal이라는 단어인가요? 그쵸?
한 번만 직접 내가지고 이번 턴에 템포 올려야 돼요. 아니야, 내 명전은 아니고 1주기 이상이야, 1주기 이상. 거리인데 걸다가 죽었어요. 잘 가시고. 이번 걸 직접 하겠습니다. 외구가 이제 여기 커버하러 올 텐데. 즉결체형 날려버리고요. 마세! 그 까마귀 승천! 렛츠고! 끝났네요. 컷! 휴지. 까마귀가 계단 타고 올라가더라고. 계단 안 뚫는 게 뭔 말이야? 까마귀가 계단 타고 올라가. 봤죠, 방금? 올라간다니까. 미션 성공. 아, 뚜벅이가니 감사합니다. 미션 성공 나이스. 고맙습니다. 홍무새보다 똑똑한 듯. 그제. 아, 이번 거 런구 노예도움 미션. 노예도움 미션인데 이제. 아, BGM 때문에 줄리의 믹스테이프 하나 썼어요. 오케이. 아, 문. 전파는 안 열었나? 그런 거 같네. 전파에 난 생각이 없었나 보다. 줄리의 믹스테이프 효과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요.
근데 테이프, 그 각자의 테이프를 쓰면은 맵 좋네요. 그 BGM이 바뀌어요. favorite group Korea? 블랙핑크? 블랙핑크 앤 아우 아주 스피디해. 이게 무슨 공포 게임이냐? 부금이 들썩들썩 신나는구만. 달리면 뭔가 오토바이로 드라이빙 하는 느낌이에요. 아! 무대를 흔들어 놔. 바라바라밤바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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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사실 넘부 상향한 게 부금 상향이었어? 인코스 인코스 사발전기야? 습관처럼 버는 역대 자꾸만 낯설어지는 살구. 나이스, 이거 진짜 잘 지켰다. 아. 공격적으로
갈고. 에드원 설명 오역 보시려면 오래 걸릴걸요? 일 제대로 안 해. 한국 쪽은 특히. 빠밤 빠라바라밤 빠밤. 선생님 많이 돌렸네. 빠라바라밤 빠밤 빠라바라밤 빠밤 빠라바라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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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라바라밤 빠밤 빠라바라밤 빠밤 빠밤 빠라바라밤 빠밤 빠밤 빠라바라밤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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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뱀. 아 이게 맞냐. 아니 1층은 이러면 거의 다 뺐고 발전기는 약간 2개 정도 남았고. 가지고 nothing. 고생하셨습니다. 아마 오래 뻐기셨지만 올킬은 면하지 못할 것 같아요. 리얼. 바라바라밤 바밤바밤밤 바밤바밤 바라바라밤 바밤바밤밤 바라바라밤 바밤바밤밤. 걸어. 런거 기본 능력이 조금씩 상향됐어. 47초. 바라바라밤 빠밤 빠밤밤. 킬을 했어. 이건 얘가 발전기 올인해 주는 것보다 얘가 살리는 게 더 힘들었을 듯. 다음 유로 트럭 때 이 부분 풀어드려야겠는데.
사라 사라. 아 사라 헬로. 어디일까? 살려줬단 말이야. 일단 여기 한 명. 아까 2층이었죠, 저거. 아. 아씨. 1층이었나? 걸자. 모르겠다. 어디 아 저기다. 아. 끝내나요? 캐비넷. 그지? 방금 캐비넷 사운드 들렸죠?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? 바라바라밤바밤바밤바밤바밤바밤바밤. 제제. 오케이 컷. 아우. 미션 성공. 아 오케이. H4328님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. 땡큐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3만 점. 아우 좋았어요. 첫 번째 생존자가 잘해줬는데 이제 예상대로 올킬 났어.
일랭 사람들인데 거기에 후레쉬 두 개, 메디킷 하나. 아 이건 약칠만 해요. 종구 할 때 후레쉬 좋은 거 있으면 존나 빡침 진짜로. 은신하고 따라오는데 오면은 비치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이러면서 치익 지져버리니까. 그러면 이제 되게 빡셈. 문 열려있고요. 거기에 오르몬드 맵까지 있었어? 이거 뭐 작정했나 본데요? 종구하니까 후레쉬 놓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맵도 마음에 안 드는구만. 다들 속지 말라고 살구가 힘들고 같다고 해서 옆에 했다가 군대한테 뜯긴 게 얼마야? 이거 또 안 잡을 수 없어 메디킷이라서 저기 아니구나 죽었다 이거. 해주기 전에 이런 매직해 쓰게 하고 잡기도 했어요. 스무스하게. 원감 금까지 쓰면은 되게 유리하거든. 터널링도 성공을 했고. 유리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네. 자유발전이가 돌아온 거 보니까. 다들 속지 마. 타짜의 정마담보다 호구 자리에 앉히는 거 능숙한 게 살마담이라고. 지금 소리 났지 방금. 멀어 발전이 켜질 타이밍. 깡갈거리가 먼 게 좀 아쉽다. 핫픽이 여기 치료 안 하고 돌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. 여기 하얀 갈고리 근처임. 가운데 거 막아야 돼.
마음 급하지 마. 할만해. 그래서 크래쉬가 빡세다는 거야. 근데 요게 두 명이야. 트는 즉처 완성. 아, 근데 메퍼링에다가 이후레시 치고는 나름 할만합니다 지금. 아저씨가 또 뭉쳤기 때문에 되게 할만해요. 얘를 잡아야 돼. 올즉처를 밝히려면. 조금 멀죠. 여기 판자는 안 멀긴 한데 대화가 빠져야 돼요. 아, 나 실수했어. 앞으로 조금 더 가버렸네. 개발하는 거 응징해주고요. 한 바퀴 더 돌 거 예측했고, 이래서 마지막이지. 한, 두 대, 세, 넷. 치료할 거야, 애들이. 치료 안 하면 답이 없는 걸. 아, 치료 안 하네? 치료 안 하면 그냥 한다? 어림도 없는 소리. 어림 없는 소리. 오케이, 그럼 최악의 선택이에요. 환자가 여기가 아닌데 헷갈리시나 보네. 50% 확률이거든요. 그러니까 둘 다 아까도 다른 맥이었죠?
둘 다 저기가 판자일 거라고 생각한 거야. 네, 50 확률이거든. 체크 안 돼 있는 거지. 하면은 올킬. 아 근데 안 살려주겠지? 아 올즈가 안 돼. 한 번 더 걸어야 될 걸? 여기다 걸라고? 잘 가시고. 아 이거 한 칸 차인데. 얘를 구해줄 사람이 있으면은 5만원인데. 올집 도와준다고? 에이 안되지 사람아. 죽어 죽어 이제 죽어 이제 죽어 이제.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올킬입니다. 둥두루 둥두루 둥. 이번 판에는 되게 잘했던게 처음에 타겟을 되게 잘 정했어요. 후레쉬를 타겟으로 정했으면은 이게 종구라가지고 후레쉬한테 첫 어그로를 먹으면 너무 불리해. 그래서 이게 초반이 되게 불리한 싸움이었어. 근데 메디킷을 잘 찾았고, 그리고 이제 이게 메디킷도 존나 좋은거잖아. 딱 봐도 보니까 좋은거잖아요. 이 좋은 메디킷을 못쓰게 했어요. 어떻게 못쓰게 했냐, 일단 얘를 접해고 다른 애를 견제하는 그 종구의 특유의 기동성 운영이 아니라 얘만 존나 팼어요. 이제 치료하게끔 냅두고 찾아가가지고 조패고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 메디킷을, 얘 메디킷 한 번밖에 없었어요. 한 번밖에. 한 번은 쓰다 끊기고 한 번 썼어. 그리고 이제 나무 죽은 거야. 그래서 메디킷을 무효화 시켜버려서 이 보라색 메디킷 조졌고, 그 다음에 후레쉬는 뭐 그냥 전향 정도. 후레쉬는 이제 그냥 전향이어서 그 아이템에 대한 효과를 그렇게 많이 안 봤어. 그래서 이긴 것 같아요. 나이스. 자 이번 판, 아 저거 컨셉 왜 이상한 외국인 아저씨 컨셉도 깨야 되는데, 아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하진. 아 이 돈가스집 제가 참 좋아하는 않아서. 집이에요. 사장님이 맛있고 돈가스가 친절해요. 사장님이 맛있고 돈가스가 친절해요. 저기 발전기 돌리는데 저 새끼 잡아야 한다. 문 안 열었어? 아 저 지금 시간이 없는데. 하나 컷. 오케이 나와 이 새끼야. 싸 진짜 개이득이구요. 야 이건 횡재다 횡재. 자동도시여가지고 너무 좋고 좋고 좋고. 야 그만 돌려. 일발전기쯤은 괜찮습니다. 초반에 요정도면 많이 했어. 컷! 아 지금 너무 잘 풀리죠? 아, 루인이 죽었네.
사장님 장사 좀 된다고 공장에서 돈가스 만들어 오네 초심이라네. 아, 그게 아닙니다. 공장이라뇨. 공장에서 제가 만드는 거예요. 아니 이거 버그 아니냐? 떴는데. 요새 누가 돈가스 먹으러 가냐? 지금은 다 배민으로 주문해서 먹는다 이 말이야. 미친 거 같아요. 정신이 나갔다. 아! 즐기는 쿨맛 돈가스 키키키키. 참지 뭐. 컷. 아니 이거 뭐냐? 이걸 어떻게 알았어? 새끼 이거 뭐야? 안 되겠다. 캠핑으로 죽여버려야겠다. 한 명 또 구하러 왔거든요. 여기 왔죠. 캠핑, 캠퍼, 이즈 캠퍼, 캠퍼. 여기 2층. 이즈 캠퍼. 빠세. 아니 여기가 연돈이야. 왜 이리 손님이 줄 서서 기다리냐고 키. 햄프린스. 왜 자식. 돌려줘야지. 저기 뭐 터트린 거, 아, 치료하다 터트린 건가? 도대체는 아닌 것 같고. 그리고요. 이 녀석 그냥 돈가스 강매를 해야겠어. 돈가스 메밀목. 돈가스 메밀목. 이거 좀 먹어봐. 먹어보라니까. 치료하는 타이밍이었나봐. 아 저거 이거 안해도 됐을 것 같은데.
빠르게 넘기 해가지고 안 된 거야. 헐. 걸고. 우선 갖고 있는 거보다 여기다 쓰고. 이 집의 유일한 단점인데 사장님이 치킨 가스를 시켜도 생선 가스를 시켜도 함박 스테이크를 시켜도 돈가스만 줘요. 크 돈가스 집에서 딴 걸 왜 시켜요? 그렇지, 단일 메뉴가 진짜 찐 맛집이야. 가스집에서 찌개를 시킨다고? 소금도 와사비도 없이 그냥 놔두실 걸 봤는데 돈가스만 뿌려주는 것도 단점이에요. 아니 단무지 시켰는데 왜 치킨 물을 갖다 주냐고요. 무섭지? 그치? 무서울 거야. 어디 덫이 있는지 모르니까 저기에 돌 수가 없는 거지. 난 인코스? 넌 아웃코스. 어때요? 루인물멸로 초반 시간 벌고 그동안 벌어놨던 걸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지. 휴식 거부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? 돈가스 집으로 왔는데 왜 휴식 거부를 하나? 못된 놈. 미션 성공. 아, 빠져야 되니? 아이고, 2만원 감사합니다. 덕후 새롭게 최적화해서 보여주기.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. 로블로 초반 템포 잡고 그동안에 사람 잡으면서 중요한 이 곳에다가 덫을 깔아서 이제 상대가 굉장히 까다로워했죠. 이런데도 깔고 했는데 이런데 깔면 이제 수풀이잖아요. 여기서 지나가거나 지나갈 때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. 갈 때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막 맞는 거예요. 이런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 하면 되게 좋아요. 재밌었습니다. 그럼 단순 루블보단 부정한 개입 사용은 어떻게? 부정한 개입은 좋은 퍽이긴 한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에서 시작하면은 동쪽에도 발전기 하나 막히고 남쪽에 하나, 동서남북에 하나씩 발전기가 막히잖아. 그럼 어디 발전기든 다 돌릴 수 있어. 그런 사태가 되게 많이 나와요. 특히 미드위치 같은 미티치 더 게임 맵 같은 그 1, 2층 맵은 더더욱이 그렇게 나오고요. 그러면 이제 다 쓰는 거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루블은 터트리는데 최소한은 시간이 걸리니까 못해도 조금의 어느 정도의 그거는 있는 거죠. 차대로 다니는 시간과 터트리는 시간 그리고 마이너스 시키는 시간, 이 마이너스를 자동으로 내가 움직이기만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뿌실 수 있다는 거. 대신에 그러면 압박적인 플레이를 좀 잘해줘야 됩니다. 저 압박적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돼지폭과 브루탈을 좀 사용을 했죠. 지금 그 다음에 큰 창틀 같은 거는 덫으로 막는 거야. 짝집 창틀 같은 거는 반부줄이 없으니까 이 덫으로 막아주면 되게 좋습니다. 지금